네,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3회 시니어 과역 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과위원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은 우리 저 박성현 회장님, 그다음에 윤순찬 교수님, 그다음에 허명혜 교수님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이상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대학 수학 교육에서 공학 도구 활용과 GPT 5번이죠. 5번에 네. 대해서 여기 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신여 과역 통빅인 세미나에서 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목에서 보시듯이 이 GPT 5원 미니가 소개된 게 사실 엊그저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챗 GPT를 그 실제 사용해 보려고 뭔가 기여해 보려고 제 강좌 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한 챗GPT를 지난 봄에 만들어서 이제 논문 하나 낸 적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 후로도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테크놀로지 전체 흐름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록은 지금 그 유인물에서 보셨듯이 지금 요즘은 이제 수학자들도 뭐 새로운 컨젝처를 만들거나 시어렘을 확인하거나 또 논문을 쓸 때, 또 뭐 책을 저술할 때도 AI를 이제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챗GPT가 수학 분야는 아마 저기 정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GPT-5.1이 나오면서 체인 오브 씽킹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그 수학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83%의 성적을 보이면서 크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엊그저께 그러니까 미국 시간 9월 19일이니까 이게 9월 20일이었으니까 지난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그 GPT-4o 미니가 저기를 소개했는데 이거는 더 정확도를 높였고 비용도 낮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분야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될 거라는 뉴스가 나와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을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이제 대학 수학 교육에서 공학 테크놀로지들의 활용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챗GPT를 수학에 활용한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질문을 제가 가졌던 것은 그 최근 수학자들이 그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 저도 이 챗GPT를 사용자, 엔드 유저로서 이 그 사용한 게 이제 뭐 책을 쓸 때 이전에 그 예를 들어 이런 그 영문 책을 쓰려고 이게 5년이나 걸렸거든요. 영어로 책을 써야 되니까 수학 책을. 그러고 뭐 그 다음에 쓸 때는 뭐 한 2년 정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 그 최근에 쓴 이런 책은 그 인공지능이나 기초 수학 책을 썼을 때 이걸 영어로 쓸 때는 약간의 그 번역 이때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 번역기 같은 걸 사용하면서 한 1년 안에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건 영문 책인데 제가 쓸 때는 챗GPT를 쓰니까 그 한글책 가지고 한 달 안에 이전에 제가 쓴 한글책을 한 달 안에 그 영문책으로 발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뭔가 뭐 이전에 10명이 5년 필요했던 게 5명이 1년 한 일이 되고 그게 혼자서 그 뭐 한 달에 끝내는 일로 바뀌는 걸 보고 이게 GPT가 번역한 거예요? 네네 저건 GPT가 번역한 거예요. 거를 주면 이제 그렇죠. 네네 활용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럼 나도 좀 뭔가 기여를 해보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 자료를 모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제 검색한 다른 자료들을 다 이어서 발표를 해, 검색한 다음에 이제 질문했을 때
그 답을 만들 때 내가 그 먼저 학습이 충분히 된 자료를 활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답을 주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맞추며 챗GPT를 이제 개발해서 활용한 사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대학 수학 교육에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활용된 옛날 역사를 보면 사실 옛날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에도 테크놀로지는 계속 활용되었었는데요. 산가지라든지 뭐 조선시대는 주판, 사실 조선시대 정도가 아니라 주판은 저희도 필수로 초등학교 때 배웠고 또 60적이 그 1642년에 개발된 파스칼의 캘큘레이터는 1960년대 우리나라 수학과에서는 이게 거의 무슨 그 저기 저거하고 이게 측량계하고 같이 거의 실험실습 기자재로 도입돼서 이거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병역,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특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식기는 저도 사용해 봤는데 뭐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뒤로 돌리면 뺄셈이 되고 기능을 바꿔서 돌리면 곱셈이 되고 거꾸로 돌리면 나눗셈이 되고 하는 기계식 계산기들을 이걸 봤고 아마 제가 그 사진도 여기 가져왔을 텐데 이런 기계식 계산기들을 실제로 학과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되면서는 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웹에서 사용하다가 웹 예비 되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그 저 AI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보면 매스매티카, 뭐 메이플, 매트랩, 뭐 지오지브라,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통계학 뭐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통그라미, 몰프램 알파,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지오지브라의 한국어 버전인 알지오메스 중고등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 등등 소프트웨어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거의 시작은 이 캘큘러스 리폼 1986년에 시작한 미적분학을 테크놀로지에 적용한 매스매티카를 실제로 적용한 이 프로젝트 NSF 지원을 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이어서 리니어엘지브라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 적용인 아트라스 프로젝트가 1996년도에 완성돼서, 그래서 이제 그 선형대수학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그 알고리즘들이 매트랩을 이용해서 소개됐고, 실제로 저는 초임 교수 때부터 코드들을 사용해서 선형대수학을 가르쳤었는데요. 근데 쭉 흐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이 나오고 웹 앱이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벌어졌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사이에 1999년도에는 NSF 지원을 받아서 이 저 National Library of Virtual Manipulative라는 프로젝트가 한 2밀리언 달러 정도 투자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 수학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웹에서 자바로 이게 실험, 그 시뮬레이션이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컴퓨테이션이 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개발자 저희가 초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 한국에 맞게끔 고쳐보기도 하고 일부 사용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저희도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해야지 된다고 할 때 이제 궁극적으로 본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저기 핸드폰이,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다 활용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뭐 다양하게 나왔고 실제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뭐 인터넷 매스라는 저널도 소개됐었고, 그리고 이게 전자교탁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교탁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전자교탁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컴퓨테이션도 하고 하는 일들이 다 이제 가능해졌죠. 실제로 이 전자교탁은 2003년도에 그 정부에서 이 캠퍼스 비전 2007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각 대학의 대학 교육 환경 개선 작업을 시작하라고 매칭 펀드를 줬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까지 대학 2000년대 초에 대학 교육 환경이 사실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시설보다도 대학 강의실이 낙후돼 있어서 이게 완전한 미스매치가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교 교육 환경을 바꾸라 그랬고, 그때 성균관대학교에서는 2003년도 3월에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정부 계획에 맞춰서 성균관대학교 교육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그 강의실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그저 교탁을 디자인해 보라 그래서 네 명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걸 사실은 디자인했고, 그걸 그저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실용 시안을 받고 이게 그 강의실을 완전히 개선하고, 그래서 2003년 그 방학 동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그 2003년 2학기부터 이 전자교탁을 사용하면서 저기 수업을 지금까지 하다가 은퇴를 최근에 했으니까, 그때 그 후로는 그야말로 강의실이 최첨단 그 환경하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을 수 없게 그런 환경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 기여로 제가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저 과정을 논문으로도 소개했습니다. 전자교탁 저게 수출도 되고 지금 거의 그 저기 전국의 그 교탁의 모델이 됐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저기도 그 외부 이제 교탁이 있으니까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컴퓨테이션 툴들이 필요하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이게 그냥 애니콜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 이걸 이게 모니터가 저기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여기서 그 공학용 캘큘레이터가 하던 일들을 하려고 집어넣어서 공학용 캘큘레이터 대체하는 노력을 하다가, 그래서 PDA가 나왔을 때는 실제로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 있게 해서 명령만 주면 클라우드 컴퓨팅해서 PDA에 보여지게끔 하는 일을 성공했고, 그 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는 뭐 거의 PC가 하는 이상, 즉 매스매티카나 울프레말파가 하는 이상의 작업이 다 가능해지게 돼서 그 이전에 생각했던 이제 모바일 매스가 사실은 완성되고, 그때부터는 실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서 뭐 미적분학, 뭐 선형대수학, 뭐 통계학, 공학수학, 이산수학들을 실제로 가르치면서 그 기초 그 과목들의 그 필요한 코드들은 사실은 다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그냥 쉽게만 보면은 그냥 통계는 제가 잘 몰라서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R 코드를 짜서 그래서 뭐 확률을 뭐 저기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모바일로 다 어디서나 무료로 로 코드를 외울 필요도 없이 나타날 확률 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불량 확률 뭐 어쨌든 이렇게 그냥 그 초보자도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시도들을 저기 했었고요. 이거 뒤로 가면 하나 둘 예 그렇게 했고, 뭐 그다음 뭐 사실 제 뭐 저는 그 행렬 쪽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그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핫 이슈가 되면서 그 결국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 수학과 학생들이 나가려고 그러고 또 공대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로 나가려니까 수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 선형대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또 빅통계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딩, 그 R과 파이썬 코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국은 다 우리가 가리키던 것들하고 연관이 돼서 이걸 묶어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써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과 영어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외국인 우리 성균관대학교 3,00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뭐 저기 그 양 버전으로 수업을 해오면서 실제 이게 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기, 그러니까 뭐 사실 모바일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숙제를 제출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저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기 또는 분석한 그 저기 표를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하는 게 사실 다 가능해지는 환경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1년에 그 정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2학년 1학기 과목을 이제 만들자고 해서 교과 과정을 짜는 과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PI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그 저기 커리큘럼을 제가 PI로 짜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재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그 한 네 개, 4종 정도의 인공지능,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용 교과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경사강법 같은 거, 또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 같은 내용들이 실제 들어있고요. 이 경사강법을 가리키려니까 이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보시면 이미지 자료 처리나 이렇게 엠리스트 데이터셋 분석 같은 코드와 함께 이 테크놀로지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2020년 1년 지나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이 그 사실 모든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갑자기 테크놀로지가 모든 과목 모든 학생한테 반영이 되었고 학생들은 전자 교재와 또 뭐 웹 실습실 뭐 코디 그리고 그 저 코딩 교육을 안 받고도 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뭐 울프렘 알파 같은 데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니까 미적이라든지 고등 대학 수학은 그래서 학생들은 뭐 그 저기 대학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 이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뭐 출석하고 과제 제출하고 질문 답변하고 뭐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바로 그냥 보내고 뭐 그다음에 시험도 비대면으로 웹이나 뭐 웹엑스나 줌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또 비브캠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시험을 감독을 하고 뭐 등등 이제 거의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게 이미 경험을 했죠.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이 모든 게 PC뿐만 아니라 사실 스마트폰이나 랩톱이나 뭐 등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니까 좀 폰의 화면이 넓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PC도 요새는 잘 안 쓰고, 아니 랩톱도 안 쓰고 그냥 그 폴더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연결하고 집에도 모니터도 TV, 스마트 TV에다가 그냥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그냥 거기다 키보드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냥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돼서 이 모바일 메시저는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이제 그런 거에 그런 환경에서 코딩이 필요해서 파이썬, R, 뭐 세이드미스 등을 코드만 있으면 그 코드만 저기 명령어 집어넣어주면 저기 그 엔터만 치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아웃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행렬을 처리해서 분해해서 또 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PCA를 다 해서 그 답을 바로 그 저기 핸드폰을 돌려주니까 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교육이 더 수학적인 그 내용 그리고 그거를 알고리즘을 코드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고 사실은 뭐 그 지금 이세돌이 2016년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을 바둑으로 센세이셔널하게 그 관심을 끌어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그야말로 로봇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뭐 달리가 그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GPT가 사실 뭐 그 레포트도 써주고 뭐 발표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GPT에 만들어놨더니 주니까 뭐 한 1, 2분 안에 뭐 15페이지짜리 PPT를 금방 만들어줬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자, 2년 전인가 그런데. 어쨌든, 2024년 5월 13일에 OpenAI가 이제 GPT-4o, 옴니를 소개했고, 여기서부터 이게 그야말로 큰 변화를 느끼게 됐고, 발전이 실제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올해 7월 25일에는 서치 GPT를 검색해서 이전과는 또 다른 그 저 레벨이 가능하다는 것도 소개됐고 9월 12일에는 GPT-O1이 소개되어서 이 GPT-O1이 이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이전의 13% 4 정도의 합적이 그 정답률에서 83%의 정답률로 높이면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이전에 이게 체인 오브 띵킹 메소드를 활용해서 수학 분야, 코딩, 과학 분야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해 줬고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람보다도 올림피아드 문제를 학생 더 잘 푸는 이제 AI가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점점 이쪽 그 모바일 그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저기 그 ChatGPT로 AI로 이렇게 가는 것이 느껴졌고, 뭐 그래서 최근 나온 테크놀로지 분야 논문들에 대해서 그 리터치 서베이도 해보고 그걸 묶어서 그 논문도 하나 이제 마련해 왔는데, 그건 아직 투고는 하지 않았는데 곧 투고될 거예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환경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 이슈는 코비드 환경에서 온라인 수학 수업과 온라인 미적불학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미적불학 수업에서 어떤 게 문제를 이전과 같이 내니까 손으로 풀어서 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저희 울트라말판에 물어서 또는 또 서치해서 또는 코드를 이용해서 풀어서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쪽 학생은 만점을 받고 이쪽 학생은 또 하니까, 실제로 제 미적분학 그 웹사이트에는 거의 코드가 다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챕터별로. 그러니까 이게 5챕터에 뭐 5.3절에 있는 문제다. 그럼 5.3절에 들어가서 그 코드에 가서 함수만 바꾸고 조건만 바꾸고 엔터쯤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걸 집어넣는 애들이 만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가도, 교수 방법도 그렇지만 평가 방법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야 되겠다는 걸 느껴서 이제 저는 과정 중지 평가 방법으로 바꾸고 있는데, 뭐 그 이슈는 제쳐놓고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GPT를 이용해서 하면 뭐 문제를 만드는 것도, GPT 보고 문제를 만들어달라면 뭐 문제도 미적분학 문제도 선형 대상 문제도 만들어주고, 그걸 객관식으로 만들어달라면 객관식 문제도 만들어주고, 또 뭐 저기 정답 답을 구해달라면 답을 구해주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또 뭐 PDF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논문을 그 논문을 요약도 해주고, 그 요약해준 걸 개조식으로 이렇게 발표 자료로도 만들어주고, 이게 다 이제 가능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거기 더 나아가서 저기 이 오픈 AI 사 말고도 뭐 구글에서든 저기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수학 문제에 그 특화된 것도 만들고, 뭐 미네르바 보다 더 나은 것을 또 증명해 줬고, 또 그 외 한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그 수학 특화된 그런 AI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GPT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게 문제를 만들어달라, 수학 문제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수학 문제들을 만들어주고, 풀어달라 그러면 단계별로 풀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풀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주면, 또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게 그냥 대충 옆에 그냥 옛날에 대학원생, 우수한 대학원생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일 시키는 일을 그냥 ChatGPT한테 물어보면 더 빠른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답을 주니까, 특히 번역에서는 거의 뭐 이전에 학생한테 시키는 건 완전히 훨씬 넘어서는 수준을 했으니까, 사용 엔드 유저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느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제가 개발자로서는 인공지능이랑 기초수학 이 강좌 내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된 ChatGPT를 만들어서 이 메스코어 AI 솔깃하다. 그래서 솔깃메스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AI ChatGPT를 활용해서 수업 책을 읽다가 또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그럼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나 설명이 나오니까, 그게 조교가 없더라도 그냥 그 하나씩 넘겨가면 그 끝까지 그냥 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그런 스트럭처가 잡혀서 그걸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 지금 수학에 대해서 우리 수학 기피증, 수학 공포증, 수학 울렁증 뭐 등등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적절히 사용된다면, 그러면 한국이 지금 담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과정을 이제 제 학생이 창업을 시켜서 그 학생이 이제 제 제자가 이제 개발을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그 개발한 게 이렇게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거 저기 뭐 설명하면 답을 주고 또 문제를 만들면 문제를 주고 또 뭐냐 길게 설명해 달라면 길게 설명해 주고 짧게 설명해 달라면 짧게 설명해 주고 코드를 달라 그러면 코드를 제공해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저는 그 먼저 제가 교재도 있고 또 실습실도 있고 코드도 개발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토론한 내용도 있고 다 요새는 LMS에서 다 했기 때문에 토론한 자료들이 그 디지털라이즈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취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삼고 거기에 이 ChatGPT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질문했을 때 그 키워드로 다 문제 물어보거나 또는 그 문제 번호로 열린 문제 뭐 몇 점 몇 장에 몇 절 몇 번 몇 챕터 뭐에 몇 번째 문제 뭐 그래서 열린 문제 3-2 뭐 5-3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세히 치지 않아도 교재를 보다가 바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그게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에 따라서 학습을 하니까 이제 교수자, 학습자 또는 학생 피드백을 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그냥 talk about mathematics 하면서 깨우치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아 이해했습니다, I fully understand 하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서머리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뭐 SVD, Gradient Descent Method, PCA, 오차 역전법을 적어도 그 이 과목을 들으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애널라이즈하고 또 그 아웃풋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그 교수 학습 목표에 달성하게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그 보시면 이 책에 열린 문제 토론집 이걸 콘텐츠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챕터별로 쭉 이런 교수 목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 커버하기 위해서 교재가 있고 교재에 열린 문제들이 처음에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그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거 또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고유값 고유벡탈 구하는 거를 통해서 여기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탈을 구해서 싱귤라밸류 싱귤라벡탈을 구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쭉 나가게 가면서 이게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냈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함수들의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그려라 문제를 주지 않고 그냥 다 열린 문제로 이렇게 오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100명이 듣더라도 다 서로가 다른 문제를 할 수 있겠고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다양한 방정식에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전공에서 본 함수의 뭐 그 다변수 함수의 그래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뭘 찾아봐 이런 식으로 오픈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토론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 이걸 제공해도 학생이 저 읽어서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ChatGPT도 주고 그리고 이제 빨리 한두 명이 토론하면서 깨우치면은 그걸 보면 학생들이 따라가지 자료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대화하게 수학에서 대화하게 해서 그거를 과정 중에 평가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키워드를 주거나 아니면 뭐 번호를 줘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파이썬 코드까지 그냥 바로 제공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설명도 나오고 답도 설명도 여러 개가 나오고 코드를 물어보면 코드도 설명해 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고리즘을 소개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강좌에 적용해 보니까 뭐 그 학생들이 초보자도 별로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그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미 코드는 있고 클릭하면 돌아가는 저기 컨텐츠는 있으니까 그 컨텐츠에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자기 데이터를 그 코드를 이용해서 돌려보면서 이제 이해할 때까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깨우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이 사실
지금 그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그 저 완성 학습까지 갈 수 있겠다. 더군다나 조교가 없이도 또 지방에 그 열악 대학원생이 없는 환경에서도 그 조교가 없